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된 주인이 자기 종들 셋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앞에 둘은 충성되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란트는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엄격한 분이라. 실패하거나 착오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내가 두려워하여 이것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이제 돌아와 오셨으니 그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뜻밖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화를 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엄격한 주인인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왜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문제는 그 세 종이 주인을 누구로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은 말하자면 공포와 폭력적 차원에서의 상하관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인과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주인을 두려워했고 주인과 자기 사이가 이해관계 이상 아무것도 다른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인을 엄격한 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몹시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가지는 충분한 기다려줌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다가 땅이 꺼질 것 같고 주일날 등산 가면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런 것으로만 구성된 신앙에서는 두려운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틀리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전부이지 자라나질 않습니다. 크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존경, 반가움, 기대, 해보는 기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 현장에 늘 등장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근본에서부터 오해하고 있다. 그 문제를 풀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극복하는,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무한한 은혜라는 추상명사로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입니다.